안녕하세요. 2020년 도쿄올림픽 감독 전주원 그리고 우리은행 코치 전주원입니다. 언제 갔다 왔지 하면서 진짜 그냥 꿈처럼 지나갔다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.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. 가기 전에가 오히려 훨씬 더 걱정도 많았고 되게 우리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요. 오히려 가서부터는 이제 걱정은 네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냥 상황에 집중하자 생각을 했어요. 올림픽이란 대회를 가는 마음은 선수나 감독이나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. 되게 큰 무대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런데 선수 때는 아마도 저 역시도 이런 그 과정과 성장통이 있어서 저는 시드니 때 그렇게 그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번 제가 이제 제가 코치로 우리은행 코치로 계속 있으면서 코치를 하다가 공교롭게도 처음 감독한 자리가 대표팀 그것도 올림픽 팀이었어요. 별 수식어도 되게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사실 가기 전 되게 심했어요. 되게 연습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부담스럽게 했는데 제 스스로가 그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그 자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 부담스럽고 굉장히 무거운 자리임을 알아서 제 스스로가 좀 가볍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. 네, 오히려 선수 때는 그냥 저 할 것만 하면 돼서 훨씬 마음은 편해요. 뭐 내가 농구를 좀 못하면 어떡하지?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갔다면 지금은 이 모든 거를 다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. 감독의 입장으로 올림픽을 갔을 때는. 네. 뭐 그 저희가 게임 끝난 종례나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. 너희들은 이제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. 올림피언이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왜 다 갈 수 있는 대회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이제 한 발을 내디딘 거다.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에 있을 그런 국제대회도 또 이런 경험치를 살려서 너희들이 하면 그 다음 올림픽 또 그 다음 시합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네, 팀 코리아 하고 끝났죠. 1년 전만 좀 떠올리면 축종예선 때 사실 그때는 올림픽 티켓 땄지만 대표팀 선수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구체적으로 뭐 스페인이나 이런 강한 상대들을 만나면 큰 점수를 주는 건 당연했던 그 시대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이 딱 부임하셨을 때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거나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이제 자부심을 갖고 너희가 티켓을 딴 것만으로도 올림픽을 나간다는 자체만으로도 너희는 선택된 사람들이다. 그리고 너희가 그거를 딸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딴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야 된다. 그리고 한국 여자 농구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너희들은 나가는 거고 이제 이런 그 자존감을 세우는 얘기는 많이 해줬었어요. 그리고 또 대신에 연습을 할 때에는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20점이야.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제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왜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동기부여를 계속 주니까 선수들이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를 뭐 모르겠어요.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. 제가 올림픽은 정말 달라. 네 올림픽 안 해봤지. 올림픽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수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과 아 올림픽은 정말 큰 대회니까 뭔가가 다르구나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과찮으신 것 같고요. 저는 제가 그래도
좀 더 그러니까 부족했다고 생각은 했고요. 그리고 아마도 그 스타 플레이어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잖아요. 일반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적을 내거나 똑같이 했더라도 스타 플레이어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못 미치게 보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가면 그래 갔다 오겠지 하지만 뭐 누가 가?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뭐 잘했다거나 저는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.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잘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정말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죠. 모든 걸 쏟아부어서 열심히 하고 온 대회라고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. 지금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시즌이 길지 않았고 근데 이제 지금 WKBL 시즌 자체가 5개월 정도 이상을 하잖아요. 그런데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지 않으면 더 힘들 것 같았고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갖고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이번 뭐 챔프전이나 플레이오프나 다 좀 혈전을 걸친 선수들이 너무 많았고 팀에서는 경기를 다 상당히 많이 뛰는 선수들이고 나이들도 좀 있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. 그래서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지만 그래도 몸 좀 만들어 와라 했는데 몸은 거의 네 다 재활을 하고 와가지고 좀 조금 운동을 하고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몸 만들 시간을 좀 충분히 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상황적으로 일찍 모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. 코로나 때문에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네. 스페인이랑 세르비아, 캐나다 이렇게 같은 조가 됐을 때 속마음은 어떠셨어요? 아시다시피 그래. 사실 저는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어요. 왜냐면 저희가 네 번째 시드를 받는 그런 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안 했고요. 그것보다도 상대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걱정을 했죠.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. 네. 그들이 유럽 리그나 할 때 지역 방어를 잘 깨요. 하이로 게임도 잘하고 우선 저희가 슈터를 다 수비를 잘 잡아줬어요. 선수들이 슈터들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설프게 지역 방을 썼다가 외곽이 터져버리면 더 힘든 경기를 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지수가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어의 단점이 오펜스 리바운드 매치가 없기 때문에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못한 거예요. 저희가 그리고 지역 방어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손발도 맞아야 되고 또 연습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수가 들어와서 지수 없이 지역 방어를 쓴다고 하면 그냥 아마도 가운데는 무주공산이 될 거예요. 지수가 있을 때 지역 방어를 써야 되는데 지수가 그 정도의 그 체력이 우선은 걱정이 됐고 오펜스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뺏기고 있었고 그리고 외곽을 잘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설프게 슛이 터져버리면 나중에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을 캐나다전이랑 할 때는 한번 설까 했는데 어천하 선수 저희가 같이 있어봤잖아요. 어천하 선수 쪼는 굉장히 잘 깨요. 하이포스에서. 그래서 그 키아널스를 김다민 선수가 잘 잡고 있는데 어설프게 저희가 그런 쪼는 서서 키아널스가 터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더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쪼는 아니지만 쪼는 형태처럼 세깅 디펜스는 했어요. 네, 세깅 디펜스, 스위치 디펜스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쪼는 사실은 생각은 염두에는 뒀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. 그게 사실은 지금 올림픽을 보니까 남녀농구가 다 지역방어 대부분 안 쓰더라고요. 네, 이번에 지역방어 쓴 팀 거의 없어요. 스위치 패스하고 감독님께서 보여준 그 수비랑 전혀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요즘에 예전에는 사실 존 디펜스 쓰면은 막 어설퍼고 좀 슛도 안 들어가고 근데 요즘 유럽 선수나 다 슛이 좋아요. 네, 다 슛, 외곽 슛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이로 게임도 능하고 그리고 유로리그 계속 볼 때도 뭐 그 매치업 수비 같은 건 쓰는 팀들이 있어요. 그렇게 썼을 때 세르비아나 이런 팀들이 뭐 그냥 우습게 깼어요. 존 디펜스나 또 어설픈 트랩을 하면
실속들이 좋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위가 낮은 팀들이 아니잖아요. 순위가 좀 낮은 팀들이면 괜찮아요. 근데 이 팀들은 수준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네 저도 조금 생각은 했었으나 그래서 접었어요. 이게 참 아쉬워요. 캐나다전 하나하나 다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스페인전 네. 때는 우리가 초반에 잘 이렇게 어떻게 잘 했으면은 뭔가 잘 뒤집었을 것 같아요. 네. 캐나다전 때는 심판이 괴롭혔고 네. 굉장히 괴롭혔고 트래블링 콜로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아니 그것도 그런데 막 애들 목을 감아서 쓰러뜨리는데도 파울 콜이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날은. 근데 그 팀은 피지컬로 하는 팀이잖아요. 근데 그렇게 피지컬로 그냥 파울성 있게 밀어붙이는데 파울을 안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우리도 경기가 지금 안 풀려 죽겠는데 그것까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네 너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. 마지막 세르비아전은 정말 진짜 너무 안 들어가서 네 찬스는 정말 노마크로 너무 많이 나는데 네 슛만 한두 개 터져줬어도 그게 아쉬워요. 모두가 다 잘 싸웠고 좋은 과정이었다. 저부터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감독님은 전혀 만족하시지 않는단 말이죠. 오히려 굉장히 3패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건 어떤 건가요? 본인의 좀 높은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? 아니면 지도자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만족하는지 후자! 후자인 거죠.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정말 그 올림픽이 경험이 전무한 선수들이 그렇게 가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이 능력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늘 그냥 제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에 만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제 스스로한테 만족을 와 내가 못하고 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. 선수들은 정말 잘해줬어요. 잘해줬는데 우리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줬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예요. 아 정말 이거 야, 안 되는 걸 뭐 기적이야 이 정도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 선수들을 능력을 좀 확인했고 선수들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. 다음 네. 대표팀에 대해서는 거절 고사하셨죠?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이 올림픽까지만의 계약이었고 또 이제는 전인제를 하는 것도 맞고요.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가까운 옆 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감독들이 거의 5, 6년을 하고 있는 감독에 그 멤버들이 계속 그 적응력을 키워나가면서 경험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그 성과를 전 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감독님 밑에서 이 선수들이 계속 경험치를 쌓아주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멀리 봐서 내다봐서 어떠한 플랜을 짜서 하면 확실히 좋은 저는 네,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국가대표 감독이 된 조성 감독을 볼 수 있을까요? 먼 훗날이도 좋아요. 제가 뭐 점쟁이는 저기는 아니어서 미래를 볼 수는 없어요. 내일도 볼 수는 없지만 우선은 저는 주어진 상황에 제가 아시잖아요. 이렇게 뭘 나서는 거는 전 잘 못해요. 나서는 건 못하는데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저에게 영광된 자리가 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또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 또 언젠가는 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팬분께서 박수 쳐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. 우리 선수들은 그런 응원의 힘으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거든요. 앞으로도 여자농구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